다음 이제 9번인데요. Fit description and fit interpretation 그리고 이제 transfera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먼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기술 자체가 굉장히 깊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굉장히 이제 깊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 중에서 예를 들면요. 뭐 제가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한다고 할게요. 우리 와이프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아침밥을 안 준다니까, 아침밥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앞에는 그 하나만 얘기했어요. 와이프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근거를 하나를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 와이프가 지금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침밥을 안 줘. 두 번째가 나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생일을 까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결론에 도달하나요? 다시 말해서 내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요. 또 제가 이제 다른 또 소스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와이프를 봤는데 이 다른 남자하고 막 팔짱을 끼고 막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이들 생일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에 홀린 듯하고요. 그리고 뭔가 모바일만 끼고 살아요. 등등등의 많은 어떤 소스를 제시했을 때와, 그리고 제가 이제 싱글 소스만 제시하는 거, 아침을 안 줘요. 막 그러면 그 아침을 안 준다는 것 가지고서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아침 못 먹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학식에 막 와가지고 막그 앉아있는 직원들 같은데 여러 사람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 와이프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결론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thick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를 제시를 해 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진술문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뭐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점점 더 믿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개념 바로 그런 거고요. 이 전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가 어떻게 정의 내려지냐면 독자가 연구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 연구자가 연구 현장을 너무나 깊이 있게 묘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너무나 깊이 있기 때문에 내 현장으로 바로 전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위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질적 연구의 요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양적 연구를 하는 목적은 일반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질적 연구를 하는 목적은 전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래전에 그 링컨 앤 구버 그 형님들이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질적 연구 관심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전이가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게
관심의 초점입니다. 보시죠. 그래서 이제 파체코는 말이죠. 그 자기네 아티클에서 어떻게 그 전위성을 구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파체코가요. 여기서 이제 Research Context and Participants예요. 그러니까 연구 맥락이 어떻게 되고 참여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독자로 하여금 연구 현장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해야 될 게, the site for this research are one second grade and one third grade classroom in two elementary schools in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 어떻게 되고, 교사는 누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샘플링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미스 애쉬 앤 미스 가드너 워 셀렉티드입니다. 이 사람 왜 선택했냐? Based on the reported language proficiency예요. 다중언어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이 사람들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Expressed interest in 이야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맥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학교, 두 번째 학교, 뭐 수가 엘리멘터리 막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연구자가 속해 있는 그래서 왜 선택을 했고 참여자를 그다음에 그 위치가 어떻게 되고 학년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교사 미스 가든하고 미스 애쉬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므로 해서 독자들은 말이죠. 연구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 이런 어떤 그 깊이 있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내 연구 현장에 이게 얼마만큼 전이가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교사, 여기에 학생, 그다음에 어떤 교육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기술해 준으로 해서 독자들에게 전위성의 어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항목이 이제 열 번째가요. Sources of data triangulation, integrate and actually report them in the finding section of the paper. 이렇게 돼요. 질적 연구 전통에서 특히 그 케이스 스터디는요, 데이터 트라이앵귤레이션, 트라이가 3입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의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통합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결론 그 파인딩 부분에 얘네들을 이제 보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를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데이터 트라이앵귤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여기 테이블에 지금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테이블 1에 Data collected for present study and larger ethnography. Data collected for present study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연구에서요. 비디오하고 오디오 리코딩이 있고요. 오디오 리코딩인데 have full day observation 있습니다. 그리고 post observation interviews, teacher, reflective journal. 벌써 지금 데이터가 하나, 둘, 세 개고요. 또 필드 노트가 있어요. Field notes from half full day observations가 있고, 다음에 Miss Ash, Mrs. Gardner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이렇게 쭉 있죠. 그다음에 data collected for larger. 근데 이거는 이제 본 연구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모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만 한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2에 보면 Using Spanish, Arabic, and English in Miss Ashes and Miss Garden's Classroom Interaction.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너가 was field trip in Arabic이라고 하고 Amor, Rahala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인터랙션 자료를 하나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뭐그본 논문을 보시면은 다양한 어떤 소스 앞에서 일곱 개의 그 소스를 모았다고 했는데 사진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소스 오브 데이터 적어도 3개 이상의 데이터를 모았다고 보고하고 있고 실제 파인딩 섹션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적재적소에 보여주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작업을 하고 있죠.